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못생긴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늘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이 비구가 나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생긴 비구가 온다면서 모두 고개를 돌리면서 놀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혹여 저 비구가 못생겼다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따돌림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저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다 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고 마음의 지혜로 해탈을 얻은 자인데 어찌 외모만 보고 함부로 평가를 하느냐라고 꾸지람을 주셨어요. 혹여 몸이 크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러나 저 비구는 비록 얼굴은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최고의 장부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저 자바함제 38권 1063경 추루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린 대부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내면적인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남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이 배우고 잘생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고 능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히 강조를 하셨죠. 실제로 보면 다소 육신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평범한 일반인들보다 마음 씀씀이나 행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더 진실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사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 어떤 잘생긴 외모나 어떤 허우대나 코가 높거나 눈이 쌍꺼풀지거나 사실 이런 것보다도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인간 됨됨이가 바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얼굴이나 외모가 못생긴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것은 자신 내면 어떤 인격이나 교양의 부족함에 대해서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하는 그런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도 합니다. 어찌 보면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새로이 각인이 되어지는 새해 경인년 시작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 경전교리 제 9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우리 불자님들의 어떤 생활 방법 또 우리 이 불보살이나 불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서원인 사홍서원 이런 데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불자의 생활방법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시, 애어, 그 다음에 이행, 동사섭이 어떤 네 가지 법인데
우리 일반 불자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 행하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로서 사서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천행을 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중생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항상 중생과 더불어 살고 있는 보살은 언제나 중생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원만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섭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사서법이 중생제도의 한 방편인 것이죠. 사서법 가운데 첫 번째로 보시법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살아갈 때 어때요? 친구든 주변이든 형제든 이득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또 해가 있거나 손해가 따른 것 같으면 좀 멀리하고 필요할 때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다니게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옆에 있어도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치로 보면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조건이 없이 재물이나 가르침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이든 남에게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그죠?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 있는데 부부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수평적인 사랑인데 부모 자식에 관계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쉽게 얘기하면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뭔지 모르게 조건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할 때 잘 대해주고 또 뭔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하지만 각자 자신이 아내든 남편이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싸움을 하고 쟁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데 어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주어도 주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보살펴주고 보살펴주어도 항상 무언가는 부족함을 느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실 부부간에 서로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살이다라고 하면 바로 부모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남녀관계나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만 어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봉급을 얼마나 타느냐, 얼만큼 건강하느냐,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냉정히 따져보면 나를 평생 얼마만큼 매겨 살리고 잘 매겨 살리냐를 따져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어찌 보면 사랑을 앞세운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애어섭인데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에겐 아첨을 해요. 손바닥 잘 비비고요. 3시 9시 잘 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됐든 지위가 어떻고 직위가 어떻게 됐든 냉정히 보면 지금 사실 높은 직에 있다라고 해도 그 높은 직을 평생 하는 건 아니지요. 또 어떤 그러한 레벨로 살아가면서 그런 무리들과 어울려서 평생을 높은 지위에 산다라고 해도 역시 죽어버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권불 10년이고 화문은 11홍인데 권세를 가져야 얼마나 갖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높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법정에 서기도 하고요. 그죠? 또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실로 영화라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어떤 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걸이를 만들면 귀걸이가 되고 반지를 만들면 반지가 되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높은 직에 있든 낮은 직에 있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동체 똑같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되고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에어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행섭인데 우리는 어떤 보편적으로 보면 좀 힘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집에는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죠. 자주 찾아다니고 얼굴 내세우기가 바빠요. 또한 어렵고 힘이 들고 자기에게 부탁하거나 어려움을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안 보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자식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부모한테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고 이런 자식들은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또한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청주에 한 4년 동안 강의를 다닌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보편적으로 노보살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한 50명에서 한 70여 명 정도가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자제들 다 사랑하시지요? 그럼 예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을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목숨이 끊어져도 자식만 잘 된다면 하는 정도의 크기만큼 자식을 사랑한다고 대부분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이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파한대수를 하시면서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영재가 아니도 과연 나한테 이득을 주는 또한 사회생활이나 어떤 친구 관계도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한테 어떤 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행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익이 되게끔 행동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행섭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님들 여러 계신 곳에서 과연 출가라고 한다면 무엇이 출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꼭 출가이긴 하지만 진정한 출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과연 내가 나를 버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얼만큼 있느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출가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출가하는 형출가가 있고요. 몸으로 출가하는 행출가가 있고 우리 불자님들처럼 마음으로 출가하는 심출가가 있어요. 출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한 출가자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사찰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랑 하나 짊어지고서라도 불자들한테 진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출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다 행하기는 힘이 들어요. 하려고 물론 노력은 한다지만 또 부부간에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지만 잘해주면 사랑한다 그러고 봉급 잘 타다 주면 사랑한다 그러고
또 잘못해주거나 어떤 봉급을 제대로 타지를 못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해서 번뇌를 하고 방황을 하면 그거 잠시도 못 참아주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아, 내가 어쩌다 저런 웬수땡이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좀 잘 어떤 봉급을 타다 주고 벌어다 주고 해줄 때는 참 훌륭한 남편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되질 않고 부족함을 느끼면 금방 원수땅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없이 그냥 항상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상대를 위하는 것이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 또한 나를 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대에게 이로움이 되는 상대에게 덕이 되는 상대에게 나의 어떠한 여건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상대를 위한 또 내 현실에 처한 여건에서 내 할도리를 과연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가를 되살펴보는 삶을 지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돼. 이게 바로 이행섭의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이로운 행동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동사섭인데요. 네 번째로 어찌 보면 우리는 또한 자신의 어떤 자식이나 가족 이런 분들한테는 고락을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남의 식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렇기만 해요. 남이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거나 땅을 샀대거나 그러면 속상해하고 배합하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는 않죠. 제가 전에 소년원, 청주소년원, 대전소년원을 많이 다녔어요. 물론 전국에 한 20여 개 교도소를 한 18년 차 다녔는데 그 가운데 소년원에 다닐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아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의 어떤 아기들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뭐 다 원만한 어떤 그런 가정에서도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순간에 잘못을 저질러서 들어와 있는 애기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데 접해보면은요, 크게 일부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주 마음가짐이 성실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낙인이라고 하나요? 아, 쟤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수혜시하고 멀리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저 춘천 원주교도소 한 4년 나갔나요? 여주도 그렇고 대전교도소는 제가 한 9년간 분류분과 인정을 했는데 청송 2교도소까지 다니면서 겪어보면은 정말 교도소에 가신 분들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애기 데려다주고 또한 바래려고 갔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 스쿨존 학교 그 구역 내에서 아기를 잘못 치워가지고 아기가 잘못돼서 구속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보면 법회나 뭐 자매때나 이런 때 보면은 빵이나 이런 과일 같은 거를 또 떡 같은 거를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한두 곳 정도도 아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한 20번도 넘게 다니는데 그럴 때 어떨 땐 좀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 같은 데 갈 때 아니면 교도소 갈 때 우리 불자님들한테 조금만 후원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 죄진 사람들을 왜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거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스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꼭 뭐 특별면회도 좀 시켜주고 우리에게는 벌레 하나도 못 죽였는데 아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단 말이죠. 내 자식일 경우에는 원래는 착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남의 자식일 경우에는 본래 걔는 나쁜 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상대가 내 자식보다 클 경우에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조그만 애한테 왜 그러냐? 큰 애가 하면서 걔를 야단을 치죠. 반대로 상대 아이가 작아요? 내 아이가 좀 커요? 그럼 또 뭐라고 야단을 쳐요? 상대 아이한테? 너는 조그만 자식이 왜 형한테 그렇게 까부냐? 하고 또 야단을 쳐요.
어느 편에서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문 안에서 보는 관점과 문 밖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전에 그래서 어떤 일화에 보면 황희정승이 그런 말씀하셨죠. 안방에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옳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옳소. 부엌에 갔는데 며느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야 네 말이 맞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측면에서 보면 틀리는 것은 없어요. 단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냉정히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면 세상에 옳은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어요. 언제 보고 어떤 환경에서 보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내 자식과 네 자식을 구분하지 않을 때에 오로지 자식이면 자식이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어떤 기독교식 사고관이 있는가 하면 불교식으로 뭐 자비를 베풀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냉정히 따져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기독교식도 없고 불교식도 없어요. 오로지 사랑일 뿐이에요. 바로 부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나와 남 구분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락을 함께하고 협력을 함께하고 중생들과 함께 십이애락을 나누어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동사섭이다라는 얘기.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보살의 넓고 큰 서원인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각자 서원이 다 있어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셨죠. 법장 비구였을 때. 또 약사여려 부처님이 12가지 서원을 세웠고, 관세음보살님 10가지 서원을 세우셨고, 또 보현보살님 10가지 서원 행원을 하셨고, 이렇게 각기 불보살님이 각자 나름대로의 서원이 다 있었어요. 이러한 서원을 개별적인 서원이다. 또 우리 불자님들 보면 어때요? 나름대로 나는 우리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난 우리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우리 자식이 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외국 나가는데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이 됐으면 좋겠다.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서원이 다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서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별원이다. 개별별 특별별자를 써서 별원이다. 그런데 똑같은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우리 불자님들은 똑같은 네 가지 큰 서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큰 서원이 돼서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나가야 하고, 또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원을 세워야 하죠. 이것은 어떤 부처님과 보살과 그리고 부처님법을 믿고 따른 모든 불자들이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네 가지 크고 거룩한 사홍서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은 찬불가식으로 한글 번역을 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개송을 했지 않아요? 해서 모든 의식이 끝나면 항상 중생무변서원도 뭐 중생무변서원도 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또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량서원악불도무상서원성이라, 요즘 노래를 할 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라고 해서 어떤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항상 의식이 끝나는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자 항상 네 가지 소원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건 중생이에요. 불보살은 무슨 행을 했어요? 이타행을 하셨어요. 중생은 자리행을 합니다. 부처님에도 네 가지의 종류가 있죠. 우선 부처님이 있고, 또 보살님이 있고, 그 부처님 가운데는 어때요? 성문 연각이 있어요. 근데 불보살 성문 연각의 4대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과 보살님은 이타행을 하시잖아요. 이타행. 남에게 이득된 행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을
불보살이라고. 부처님 가운데 또한 성문이라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분이고 연각이다라고 하면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인데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자리행을 하지요. 자리행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이 자기 어떤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고 오로지 참선방에서 있고 밖에는 일체 그냥 거동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큰 스님일 수도 있지만 바꿔보면은요 자리행을 하는 소승일 수가 있는 것이요. 진짜 대승이 되려면 어때요? 자기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돼요. 이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승이다, 배움을 얻는 것이다 하는데 바로 이판을 바르게 하는 목적은 어때요? 사판, 포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바르게 배우신 분들도 그전같이 많지는 않고 또한 포교는 하지만 바르게 배우질 않기 때문에 올바른 포교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바른 포교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배워야지요. 또한 올바르게 배운 뒤에는 그걸 혼자서 아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포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자각각도 강마이지만 핵심적인 목적은 전법에 있잖아요. 전법. 그러죠? 아,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 사홍서원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겸손하고 그죠? 또 인내심으로 바탕을 만들어서 또 배품과 나눔 동사지요 이러한 것으로 넓직한 창문을 내어서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지붕을 잘 이어서 어떠한 번뇌나 어려움도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행복함 일구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제가 또 CNBC TV 방송 촬영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경전교리를 하고 있는데요. CNBC TV 인터넷으로 가서 보시면 좀 더 생동감 넘치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방송하신 내용 가운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책이 한 30여 권이 좀 넘어요. 그 도서 가운데 여러분 근기에 맞는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